요즘 바쁘셨나 봐요. 오늘은 유난히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다리시다가 좀 전에 잠자리에 드셨어요. 국은 챙겨 먹었니? 자는 거 아니었어? 미안하다. 내가 챙겨줬어야 되는데. 빨리 나와서 일어나야지. 나 미역국 챙겨주려면. 봤으니까 이제 됐다. 바쁠 텐데. 얼른 가봐. 조심해서 가고.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넌 엄마 아들이니까. 드디어 내일이다.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새로운 내 운명이 시작되는 거야. 그 운명의 끝에서 난 웃을 수 있을까? 웃을 수 있을 거야. 아니, 부디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. 눈이 멀어서 그대만 봐요. 가슴이 얼어서 그댈 안아요. 떨리는 입술이 귓가에 닿으면 처음부터 그대만 꿈꿔왔던 그 말 사랑해.
아유, 어떠세요? 오늘은 공짜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, 아, 공짜예요. 아싸라. 드디어 오늘이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경성의 아침 첫 방송 날이다. 각 언론사의 보도자로 다시 한번 뿌리고 온 국민에게 우리 드라마의 시작을 알려야 돼. 예, 알겠습니다. 최종 예고편 다시 수정해서 방송 시작 9시간 전부터 내보내야 지금까지 못 봤던 거야. 여기 있다. 오케이, 여기서 음악. 한 실장은 오늘 저녁에 나갈 연예정보 프로그램 찾을 없도록 진행해.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마디씩 해보세요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밤 9시 55분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경성의 아침의 첫 방송입니다. 네,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지금까지 경성의 아침 팀이었습니다. 식사하셨어요?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첫 방송을 즐깁시다. 아, 시간 드럽게 안 가네. 몇 분 남았어? 30분이요. 뭐? 30분이요. 쓴 대본하고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를 비교해서 잘 봐도 시청자들이 어느 포인트에 열광하고 어느 타이밍에 채널을 돌리는지 확인하라고. 넌 지금부터 20회까지 시청자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거야. 네, 왔어요. 김 대표 축하합니다. 드디어 3년 만에 재기했어요. 주가는 70분 뒤에 받겠습니다. 이 작가 축하해요. 드디어 진짜 작가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송 시작 3분 전. 저 시청률 그래프를 잘 봐. 우리 모두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선입니까? 2분 전. 1분 전. 조금 있으면 우리 딸이 쓴 드라마가 나와요. 5초전. 4, 3, 2, 1, 스타트. 스타트 7.1%입니다. 시작이 그닥 좋지 않은데요.
가죠. 30분 지났는데 6.8%. 아직 꼴찌입니다. 30분이나 지났는데 시청률은 바닥이야. 우린 진 거야. 아주 처참하게. 있었네요.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. 누아르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멜로이즈로 가야 된다고. 아줌마 여기 술잔 하나만 더 주세요. 뭐 하는 거야? 저도 술 한 잔 마시려고. 넌 가서 대본이 났어.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. 김 대표, 방금 방송 끝났습니다. 그렇겠군요. 평균 시청률 나왔어요. 말씀하십시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시청률 나왔대요? 후반에 우리가 조금 치고 올라갔나 봐. 시청률 15.7%. 1등이야. 어떡해! 야! 축하! 대박, 대박! 축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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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저희 경성의 아침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주 앤서니입니다. 예예. 좀 가서 신나게 대본 써야죠. 대본 무슨 오늘 같은 날 신나게 마셔야지. 예예예. 예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이제 천하의 강현민의 시대가 열린다. 한국을 제패하고 일본, 중국, 대만을 건너 세계로 간다. 내가 뭘 했어? 우린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했잖아. 아까 한 말 기억 안 나요? 내가 뭘 했어? 누아르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내가 언제?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드라마로 시청률 1위 한 거구만. 그럼. 특히 제작자의 작품을 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났지. 전도유망한 작가의 뚝심 있는 필력은 어떻고요? 물론 전도유망한 작가이긴 한데 아직 멀었어. 어쨌거나 드라마 작가는 멜로를 잘 써야 돼. 그따위 키스신으로 너림도 없지. 또 그 얘기! 솔직히 얘기해봐. 키스 한 번도 못 해봤지? 아, 그거야 당연히. 남자한테 심장이 쿵쿵거리는 떨림도 못 느껴본 거고. 느껴봤거든요.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짝사랑 말고. 당연히. 당연히 못 해봤겠지. 아, 대표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? 나오기 전부터 마시는 거 같던데. 나 앤서니야. 이까 술이 감히 날 이긴다고? 주PD님 어디세요? 에? 수원이요? 아니요, 아니요. 다른 게 아니라. 아니요. 됐어요. 좋은 걸 시대여 새빨갛게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랑 그대는 별이 되어 난 하늘만 또 바라만 보네요. 아까 내 술이 뭐? 나를 뭐 어쩌고 어째? 아우 진짜. 그대가 내 곁에 없다는 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고. 난 그대가 또 그때가. 너 날 어떻게 생각해? 예? 날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냐고.